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이제 음성은 잘 들린 것 같네요. 아, 예, 좀, 예, 이제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도, 타이토의 간판 슈팅 게임이자, 노량진 수산시장 비공식 슈팅 게임, 다라이스 버스트, 크로니클 세이비어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 마이크 쪽에, 헤드셋 연결 부위 쪽에 약간 좀 연결이 있어갖고, 연결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음성이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뭐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니까, 일단 방송은 다시 재개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그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일단 그 전에, 일단 오늘도, 예, 그 콘솔판의 모든 CS 모드를 시작할 건데, 이게 하던 데부터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제가 하면서도 뭐, 이제, 각 기체 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보스 공략 등을 뭐 설명드리면서 하긴 할 건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일단은 조금 건너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트위치 부분은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링크 시켰어요. 제 방송은 항상 방송 끝나면은 유튜브에 업로드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링크된 유튜브 채널로 와서 트위치 채널에 밑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와서 지난 방송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루리앱 트위치 게시판에도 방송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링크 시켜놨으니까 예 지난 방송은 그쪽에서 보시고 예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또 짧고 굵게 CS 모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있는 게 좋을까? 가이드 기체네요. 일단 이쪽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참고로 일단은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CS 모드 티어는 다라이스 시리즈의 시대 간의 스테이지 형식으로 조건부 걸린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클리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면은 그 스테이지와 보스 아이콘이죠. 이쪽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스테이지 보스 해갖고 이렇게 4일로 4 써있죠. 4 에리어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셋 있어요. 프리셋 같은 경우는 좀, 그니까, 다라이스 외전 기체고요. 가이덴 기체. 그리고 아이템 개방 버스트 룰입니다. 아이템 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아이템들이 나오는 일반적인 모드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버스트 룰인데, 버스 게이, 그니까는, 퍼스트와 세컨드 기체에 대하고는 전부 다 이게 버스트 게이지가 있어요. 그니까, 버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그니까는, 뭐 강력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탄을 방어한다든지 수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세컨드 제하고는 이게 버스트 게이지가 있습니다. 버스트 룰은, 이 버스트 게이지가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상승하는 룰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버스트를, 뭐, 조금이라도 더 길게 더 많이 쓸수 있는, 예, 그런 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스테이지 따라서 뭐 프리셋 기체가 달라진다거나 여기는 장비 고정 버스트죠. 이거 장비 고정 아까 버스트룰은 설명드렸고 장비 고정룰은 이제 처음에 프리셋에 설정된 장비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 장비 고정 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의할 게, 중간에, 중간에, 뭐 아이템, 아이템으로 한 강화가 일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프리셋만으로 쭉 끝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력도 마찬가지라고, 아머 횟수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히나 장비 고정 있는 룰은 특히나 방어면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본 프리셋을 못 깨겠다 싶으면은, 자, 지금 프리셋 9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설정된 프리셋 설정으로 내가 못 깨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게임을 CS 모드를 진행하다 보면은, 스코어를 벌어서, 그러니까 게임 점수 대비 스코어를 얻습니다. 포인트를 얻는데, 이 포인트로, 이렇게 무장을 강화시킨다든지, 돈을 투자해서 무장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배리어, 그러니까 아머스를 늘린다지 하고, 공격이나 방어를 강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기체로, 다른 기체를 구입해서, 난 이 기체는 도저히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기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체를 출격할래.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포인트를 투자해서 구입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기본 이걸로, 프리셋으로 한번 출격해볼게요. 가이드 기체는 일단,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은 기체 중 하나고, 그리고 프리셋 조건도 뭐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출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기체 버스는 이렇게 다른 슈팅 게임의 전면 폭탄 같은 개념의 블랙홀 봄이에요. 이 블랙홀 봄 이용해서 판정이 넓기 때문에 넓은 판정을 이용해서 위기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또 블랙홀 봄으로 적을 죽이면은 점수 배열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적들이 많을 때 일부러 블랙홀 보고 싸서 하이스코어를 벌어지는 팁도 있습니다. 자, 여기 기가 막히네. 여기다 회전포자만 나오네. 어우. 단 블랙홀 보고 쏜다갖고 플레이어 기체가 무적이 되진 않습니다. 플레이어 기체는 공격 판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블랙홀 보고 쏜다갖고 플레이어 기체까지 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보고 쏴갖고 없어지지 않는 총알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적 판도 있으니까 그 점은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스는 트라이던트죠. 상어의 강화판 상어 보스인데 처음부터 중장으로 나오네요. 어우. 자, 조금 까다로운 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 레이저는 파란색 입대에 지나가신대요. 아, 이게 애초에 일단은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나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좀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저 트라이던트족 같은 경우는 좀 후반에 와서 패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뭐 오래 끌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아따 무섭게 되네요. 웨이브 폼. 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형 관통이 됩니다. 지형 관통이기 때문에 지형 뒤에 짱박힌 적들 처리하기 아주 좋죠. 아 이런. 참고로 이렇게 버스트 룰이야 뭐 알아서 게이지야 밑에 버스트 게이지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건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게이지가 더 빨리 찹니다. 어우 돌아버리네. 어우. 빨리 몸통 파괴해버려야죠. 아우. 너무 많이 맞는데? 아, 차라리 폭탄을, 블랙홀 나중에 쓸 거였다, 폭탄을. 아우 아우 이쪽 막판 보스가 좀 까다로운 보스네요. 아우 이런 자꾸 맞네. 안돼 아머가 생각 없어. 어이 두 개 이런 클리어 해야 되는데 이거. 다크 플레 착각했네. 다크 플레어가 아니라 다크 프레임이었네. 하필 어우 좋겠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어쩔 거냐 이거. 아 아 다들 죽어봤네요. 잉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아, 일단 클리어는 했는데 아, 뭔가 단추를 잘못 껴갖고 노데미지 아직 보너스가 많이 없어요. 어쨌건 클리어했지만은 일단 노미스 클리어는 물건 나왔고요. 뭐 어쨌거나 뭐 클리어했으니까
여기 넥스트 기자. 여기 보스 다 어려운, 다 어려운 보스네. 쉬운 보스들 하나도 없네요. 아, 근데 넥스트가 좀 사용하기 좀 까탈스러운 기차라. 그냥 레전드로 하겠습니다. 방어력 상승 룰이라. 일단 레이저로 바꾸고. 자, 이 정도만 챙겨서 할까요? 일단은 방어대 상승이라서 다른 건 장비 고정인데 암호만큼은 중간에 충전이 됩니다. 중간에 나오니까. 어이치. 적 편리가 많을 때는 빔을 쏴서 하이스코어를 팍팍 받았어요.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X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게이지 소비해서 게이지 집중 버스를 쏘죠. 그리고 짧게 두번 누르면은 이렇게 아까 같은 방향 조절이 가능한 30번스 샷을 쏩니다. 그 30번스 상태에서 X를 한번 더 누르면은 예, 일단 30번스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을 떼고 움직이면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예, 그러니까는 터치버스가 회전을 합니다. 카운터 참고로 저기 버스 쓰면은 이렇게 해서 카운터 칠 수가 있어요. 타이밍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가 성공하면은 이게 위력도 일반 버스도 떼고, 이게 점수도 이게 일반 버스 쓸 때보다 점수 배열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최대 96배에 올라갑니다. 96배까지 스코어 팍팍 올라가죠. 점수가 이번 보스는 열대어의 한정률을 모티브로 한 예, 사운드 라이브입니다. 사운드 특징은 이렇게, 그러니까 옵션 기체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판넬 같은 걸 소환해갖고 이렇게 총 다채로운 예 총 다채로운 공격을 합니다. 정말 패턴을 모르면은 유리를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많이
아, 저거 제일 무서운 공격. 저거 진짜 뜬금없이 쏴요, 저걸. 그리고 비트가, 저렇게 판넬이. 아우. 제 카운터 쳐보려고 했는데, 걔한테 웬만하면 카운터 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아까와 같이, 버스를 쏘는 판넬이 파괴가 되면은, 아까 같이 녹색 굵은 빔 있죠? 굵은 레이저 쏘는데, 저거, 갑자기 좋습니다. 저게 의외로 빨리 발동돼갖고, 아차하다가 훅 가요, 저거. 저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 사운드 스위즈는 저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판넬들이 파괴되면은, 버스 쏘기 때문에 그 점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얘 머리 쪽 뿔이 빛나는지 염두 잘 보시고, 그렇게 갑작스레 쏘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에 뿔 쪽이 녹색으로 빛나는지 항상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옵션 파괴되기 갑자기 쏘죠. 클리어. 자, 클리어 완료했고요. 지금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호밍 레이저 포대 귀찮은 귀찮기 때문에 빨리 파괴해 주기 어려워요. 빨리 파괴한 게 좋습니다. 저 호밍 레이저 엄청 귀찮아요. 아, 저 망한 호밍 레이저. 저기 유도 성능이 엄청 좋아갖고 놔두면 상당히 고집거린다. 아, 저 짜증나는 포대들. 보스가 바이언트를 눌러 객강구입니다. 바다에 사는 객강구. 부두가에 사는 곤충 있죠? 객강구. 제가 예전 방송에도 누누이 말하지만은, 생긴 거는 그러니까 바퀴벌레 비슷하니라서 약간 혐오스럽게 생겼는데, 실은,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곤충입니다. 생물들 사체나, 이끼나, 그런 것들을 먹는,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혹시나 바닷가에서 객강구 보시거든, 어디가나면 죽이지 마십시오. 바퀴벌레랑 창원을 달리하는 굉장히 유익한 곤충입니다. 보스가 이제 버스를 씁니다. 카운터.
아, 실패다. 아, 이런. 이렇게 레이저는 이렇게 좌우로 슬슬 움직이면서 피해 주시고요. 보긴 어려워도 좌우로 살짝만 왔다 갔다 하면은 좌우로 살짝 왔다 갔다 하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요, 세 번째까지 기다리시고, 네 번째부터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공격은 가운데에 있으면은 안 맞습니다. 가운데에 있으면은 안 맞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피하시고요. 이제 보스가 슬슬 버스 쓸 차입니다. 보스를 비밀 이렇게 플레이어 근처로 딱 맞을 때쯤에 이렇게 집중 버스 쓰면은 이렇게 카운터가 잘 납니다. 이게 사이즈 카운터라는 사이즈 카운터라는 테크닉인데 이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카운터를 치는 테크닉이에요. 이 테크닉이 카운터 치기도 쉽고 실제로 고수들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 카운터 테크닉을 꼭 익히시고요. 이 카운터를 쓸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게임 난이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점수 계산 방법은 존 스코어가 일단 타임 보너스는 시켜면 보스를 빨리 죽일수록 예 그만큼 포인트 얻는 포인트가 늘어나고요. 노 데미지 보너스는 한 대도 안 맞을 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노 데미지 하면은 또 짭짤해요 이게 점수가 또. 그리고 실버크 플러스는 남은 잔기 곱하기 해서 얘 점수를 합산해 주는데 지금 보면은 스코어 옆에 하얀 숫자로 2써 있죠. 이게 잔기입니다. 그래서 토탈 스코어는 8,558만 7,150점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같이 포인트 화폐 단위 포인트로 환산해 주는데 포인트는 이제 아까 이제 100단위까지 150을 빼요. 100단위까지 빼갖고 85,587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뭐 5점 쉽게 말하면 점수를 많이 얻을수록 그만큼 얻는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테이지가 생겨났네. 이번엔 다른 쪽으로 좀 가보겠게요. 저부터 날리냐 보고. 넥스트 장비 고장의 버스트를. 아, 넥스트 사용하기 싫은데. 아니, 근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번. 넥스트가 솔직히 좀 버스트. 기본적인 이제 거는 이제 레전드랑 비슷한데 단지 버스트 컨트롤이 좀 틀려요. 카운터 치고 처음부터 하이스코어 탄이네요. 장비 고정돌이라 이게 아이템 충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얘는 그니까 아까 사용했던 레전드랑은 이게 뭐지? 펄시버스 운영이 정반대예요. 얘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방어력을 쓰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부적합해요. 뭐안못쓸건 아닌데 방어를 쓰려면 약간 미리 써준다는 느낌으로 미리 써줘야 되고 또 이게 또 팍팍 움직여요. 방향이 또 너무 엄청나게 좀 빨리 팍팍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이 좀 불편해요. 어설프죠. 일단 장비 고정 누려서 장비 고정 누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덜 맞고 클리어하려겠어요. 아, 아이템 보충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상 데미지인 건 합체를 합니다. 합체 공격. 카운터 치고. 아, 또 귀찮은 공격 나오네요. 아우, 너무 많았는데, 이거. 아, 이제 마지막에 보험적이 좀 많이 말렸습니다. 보험적이 의외로 좀 피하기 힘들어요. 피하기 힘들어갖고, 저하려면 버스 서서 없애야 되는데, 버스 게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다음번까지 10개를 버틴다 모르겠네요. 일단 뭐 장기가 아직 덜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노미스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팍팍 튀기는 줄 알고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감이 있어요. 아우, 그 말 많이 하자 안 되는데. 아직 보스전까지는 남았어요, 좀. 어우, 왜 이렇게 자꾸. 아, 언제 말했지? 아, 왜 그냥 뒤쪽이 나와? 돌아버렸네. 아, 이런, 좋겠다. 아, 이런. 카운트 실패한 걸 저거 됐네요, 이게. 어, 이제 뒤에서 나오네. 어, 무서워. 아, 이거 되게 갔다 클리어 하려나, 이거? 되게 갔다가, 이놈의 보스를 클리어 하려나, 모르겠네요, 잉.
아우.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자, 카운터 성공. 일단 폭탄 속결이다. 폭탄 속결로 승부를 보겠어. 아 이런. 아 죄송합니다. 아, 레전드는 안 좋아, 역시. 아, 레전드는 안 좋아. 레전드라니, 아우, 역시 레전드 기체는 내가 못 써먹, 내가 적응이 안 돼요. 넉넉하게 가자. 이번엔 아 레전드 역시 레전드로 장비 넉넉하게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카운터 실패. 아이스코기를 또 날려먹네요. 아 이게 레전드하다 넥스트 하면은 이게 막 뭐지? 넥스트하다가 막 이렇게 레전드로 하면은 그 뭐냐 그 펄티버스 뭐지 컨트롤이 완전 반대로 해갖고 헷갈려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어요. 넥스트랑 이제 포뮬러랑 이제 레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뮬러랑 그러니까 포뮬러랑 레전드는 이렇게 이제 펄티버스 컨트롤은 똑같은데 넥스트는 완전 반대로 해갖고 그게 좀 막 다른 기술 번갈아가면 헷갈려요. 막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설트죠. 아, 헷갈렸어.
카운터 치고요. 계속 쏴주면 나야 땡큐지. 이게 카운터만 잘 칠 줄 알아도 일단 공수 공략 난이도가 한층 낮아집니다. 못 치면은 진짜 고생이네요. 그 때문에 카운터 테크닉은 필수로 익혀두십시오. 아, 또 귀찮은 이제 청아지 쏘네. 예. 카운터 이번에 성공요. 이제 스코어를 팍팍 걸어봅시다. 미친듯한 하이스코어. 아싸 땡큐. 점수가 그냥 팍팍 미친듯이 오른다 그냥. 여기까지까지 맞아도 좋다. 어차피 아무거나 넉넉하고. 오우 쉿. 이제 거북이 뭐 아마도 충분하니까 이제는 이놈의 거북이 문제없습니다. 클리어한데 카운터 성공. 익숙하면은 이렇게 언제든 카운터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자, 어쨌건 클리어. 어쨌건 클리어 했고요.
아래쪽 가이된 방어력 상승률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가이된 기체의 방어력만 상승하는 룰인데, 라이트닝 프리즌, 가오리 보스 중 하나죠. 가오리 중에서는 얘가 제일 호구예요. 그래도 가오리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으면 저 피카츄 100만보 주소기 때문에 가운데는 오래 있지 마세요. 단 가운데 오래 있을 찬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라이트닝 프리즌은 그때만 가운데 가서 신나게 쏘시면 돼요. 자, 이제 가운데 가 찬스. 이때 총 3번 비움을 쏘는데 이때만 3번 쏠 때까지 가운데 가서 집중 공격을 하세요. 가까이서. 그리고 3번 주소 가서는 바로 빠지시죠. 자, 금방 클리어하죠. 자, 웬만하면 가운데는 가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이놈의 라이트닝 프리즌은 아까 같이 빔쏠 때, 그때만 가운데 가서 가끔 쏴서 연락이 딜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순삭시킬 수 있습니다. 단 3번까지 빔 쏘고 나서는 이게 바로 떨어지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피카츄 100만 볼트 맞아요. 방어력 상승인데 왜안 나오지? 방어력 상승인데 방어 아이템이 안 나와. 일단 빨리 중상시켜야지. 일단 가이드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안 되는 기체예요. 저기 점멸 폭탄이 카운터가 안 됩니다. 블랙홀 봄이. 그 때문에 카운터 생각은 애시당초 포기하시는 게, 이런. 또 암흑 블루 합체하고요. 아, 다행히 그나마 한 점밖에 안 맞았네요. 자, 암호 일단은 별로 그다지 암호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빨리 순삭을 시켰고요. 방어력 상승 아이템 나오나?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게 하이스코어 버전으로. 카운트 안 되니까 그냥 팍팍 들이시죠. 어차피 가이드기 때문에 버스 카운트 안 돼요. 뭐야. 운전가를 안 보였어. 이런. 너무 많이 맞았는데. 저 운전가를 안 보였어, 순간적으로. 네, 96배까지 오르죠. 점수 배율.
일단 암호는 지금 어떻게 16개까지 모았습니다. 기타는 포대 빨리 파괴해버렸어요. 기타는 포대 아, 저 망할 포대. 아, 이제 방어당 아마 안 나오나? 아마가 좀 나와줘야 좀 안심인데요. 앞에 아마 나왔다. 또 아마 나왔다. 어서서 블랙봄 퍼트려야겠어요 한번. 96배 팍팍 오르죠. 또 객강구 나왔습니다. 아, 한 대 맞네. 자, 계속 롤링 어택 하면서 총알을 쏘는데요. 아, 이런. 아우, 힘들다, 힘들어. 오케이, 폭탄이 타야 돼요. 그럼, 이제 살살 움직이면서. 살살 움직이면서. 세 번째까지 페인트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중단이기 때문에 네 번째부터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는 들어올 때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맞죠. 절대 안 맞습니다. 클리어 완료. 클리어했습니다. 어, 스테이지가 또 생겼네. 어, 스테이지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긴. 와, 와, 여긴 또 600,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아 오리진으로 고래 잡으라니 미친 짓이죠 이건. 아니야 해볼까? 29만원? 29만원 해볼만한 것 같아요. 오리진 해볼까요? 1편 기체인데 버스트 없는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샷 위력은 좀 세요. 일단 버스가 없는 기체를 29만원 좀 아슬아슬한데 조금으로 딱 뭐지 홍창식의 고래 사냥을 딱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보스입니다. 다이어트 시리즈 전통의 고래 보스예요. 크기도 엄청나죠. 아, 너무. 일단 미사일이 짝퉁이라, 짝퉁이고, 그리고 버스도 없는 기차라, 좀 안심을 못하겠네요. 아우, 너무한다, 저거. 버스가 없으니까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방어수단이 없어서. 아우, 다행히 안 맞고 지나갔어요. 저 굴절 레이저 피하기 겁나 까다로운데. 아, 부금도 딱 옛날 고전 부금이죠. 1편의 고전 부금. 일단 최대한 집중해서 덜 맞도록 해보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아 너무한다 저거. 이제 슬슬 얘가 드림미사일 쏠 때입니다. 저 드림미사일만큼은 파괴를 꼭 파괴하세요. 저 드림미사일이 하늘 끝까지 오면은 저 드림미사일은 화면 끝까지 오면은 예 일단 큰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 때문에 저 앞에 날아오는 총알들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총알 피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드림미사일만큼은 무조건 거의 파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우 씨. 아, 버스 없으니까 반격 못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이건 하늘 맞을 수 없습니다. 버스 없으니까 어떻게 반격칠 수단이 없어요, 얘는. 드림 미사일은 얼른 파괴하고요. 아, 빨리 파괴하는데. 이렇게 빵 터집니다. 그래서 앞에 빵 터지죠.
어우. 와, 아이고, 어떻게 좀 큰일 났습니다. 아유, 오르기에 딱총으로 어떻게 좀 큰일 났네요. 다행히 암호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자, 다음 스테이지는. 가이덴인데, 또 가이덴 기체네요. 이건 장비 고정이네요. 장비가 얼마 있는 거야? 29? 일단 해보겠습니다. 가이덴 기체 장비 고정 버스트 상승 룰이라서. 일단 장비 고정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 저 해파리. 해파리는 가능한 안 건드는 게 좋아요. 해파리 건져, 해파리 쪽에 공격을 하면은, 호밍 레이저 쏘는데, 저게 은근히, 저 호밍 레이저 쏩니다. 그리고 해파리가 저 맥집이 즐겨갖고, 잘 안 죽어요. 거의 웬만한 중간 보스급이에요. 맥집이. 그래서, 어차피 건드리자, 안 건드리면은 공격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건드리면은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다 지금 뭐냐 장비 고정 룰이 장비 고정 룰이라서 괜히 쓸데없이 배리어 날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 이런 저놈의 성계. 아 성계 저거 점수는 팍팍 벌어지고요. 킹파슬이네요. 보스는 킹파슬. 화석 고대 멸종대 지금 멸종대의 고대 어종이죠. 다라스에게 단골 보스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호구버스니까 금방 보내버린 금방 보내버리고요.
형태는 가위된 기체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위된 기체가 성능이 좋은 편이라 사용하기도 쉬운 기체라 또 초보자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기체 중 하나예요. 6배 확실히 점수 얻어버리고 자 보스전입니다. 어설트죠. 아따 오는 상호가 잘 돌아오네. 오렌지색 상어예요. 암마블 합체하고, 암마블로 합체하고요. 다행히 맞지 않고 클리어했습니다. 자, 노데미지 달성. 노데미지 달성에서, 노데미지 달성에서, 300만 점 얻고요. 자, 타임 보너스도 그런대로 준수한 편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 빨리 보내버리고. 헝그리 그루톤 나왔는데 피라니아 레드모티브란 보스입니다. 피라니아 그 특성상 이게 물이 지어서 몰려야죠. 그 특성하려는지 이렇게 쫄개들을 맨 쫄따구들 맨 선마다 소환해놨고 이렇게 총알들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모르면 조금 고전할만 상당히 해요. 그러나 저는 패턴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아, 노데미지는 물건 나왔네.
이거는 먼 공부, 먼, 아, 틀렸네. 가이드행이 제가 성능이 좋은 편이라, 연사력이 짱 좋거든요. 한발 위력이 약한데, 그 연사력으로 커버하니까, 좋은 기술형 하나입니다, 가이드행. 저쪽으로는 스테이지가 안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볼까? 야, 여기는 뭐 처음부터 고래보스요. 어설트 장비 고정인데, 일상 고래보스 때문에 어림도 없어. 고래보스 때문에 장비 고정은 어림도 없어요. 우선 강화를 좀 시켜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는 역으로 갈수록 처음이 세고 갈수록 더 쉬워지네. 완전 역이다, 역. 자, 그러면은 일단 어설트 기체 프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어설트 기체. 어림도 없다, 30개 일단 장비가 고정이기 때문에 한 50개 준비합시다. 돈 많이 쓰지만 어쩔 수 없죠. 처음부터 센 보스가 나오니까 우리 나름이 더 쉽고, 처음이 센 보스가 나왔고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겠어요. 처음부터 고래라니. 참고로 어설트 같은 경우는 어설트도 굉장히 좋은 기술 하나예요. 이렇게 스파크 봉으로 해서 터트려서 이렇게 빵 터트릴 때또 범위가 넓고 재미도 강하고, 그리고 점수배분도 높게 올라옵니다. 참고로 어설트도 스파크 버스도 카운터가 돼요. 단 처음에 아까 봤죠? 처음에 어디 기체 앞에 있다가 나간 것 때문에 카운터 치려면은 좀 보스 앞으로 가서 카운터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위력 기대하게 됩니다. 대신에 앞으로 접근해서 번트 치면은 그만큼 위력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빵 터질 때 위력이 강합니다. 빵 터뜨리고요. 자, 처음부터 센 버스가 나와요. 그레이트 딘. 고래가 나오는구나. 언제나 신나는 고래 버스 전용 템마을 막. 헬로우 31337.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중 하나예요. 다른 곡들 중에서. 일단 신나거든요. 아, 저 급절 레이저. 아, 신나요, 진짜 이거 막.
아, 안 맞았다. 역시 스팟버스가 위력이 세요. 아우, 신나. 음악이 신나니까 진짜 싸움 맛도 납니다. 어우. 아, 이런. 아니, 어서트가 이게 서브웨폰 쪽에 위력이 세갖고, 위력도 세고, 약간의 유도 성능이 있어갖고, 괜찮아요. 메인샷이 파워가 좀센 편입니다. 특히 그 서브웨폰이, 유력이 강해서요. 네, 슬슬 카운터 타임입니다. 이렇게 카운터 되고요. 이렇게 카운터 됩니다. 이렇게 카운터팀에서 가까이 붙여도 돼요. 저 특성 때문에. 그것만 좀 불편한 거 빼고는 일단 어서트 성능이 엄청 괜찮은 편이에요. 저 근접 카운터만 제대로 쓸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 처음부터 고래가 나오다니. 아우. 그나마 뒤로 갈수록 쉬운 보스가 나오니까 그거 좀 위안을 삼아야겠어요. 아, 이제 안 들어. 아, 시프트 카운트 실패했다. 아, 카운트 실패했네. 스테이지가 좀 어렵구만. 실드 많이, 내가 아머 많이 장착하기 잘했네. 아머 많이 들고 오기 잘했네요. 이게 보스도 어렵지만은, 스테이지 어려운 데서 진행도. 사우전드 블렛. 일단 얘만 지나면은, 일단 나머지 보스들은 어려울 게 없으니까. 얘만 일단 잘 통과해 봅시다.
우전. 아, 뭐야. 아, 저. 아, 이런. 자꾸 맞네, 이거. 아, 저 제일 무서운 공격. 얘는 진짜 저게 제일 무서워요. 아, 또 맞네. 안 맞을 거 자꾸 맞네요, 이거. 어, 또 쏜다. 네. 아, 26개. 아, 뭐, 26개에다가, 일단 클리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보스들이 그나마 나머지 갈수록 쉬워진 보스라, 스테이지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좀 좌우될 것 같아요. 스테이지가 더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바로 보스 나오네요. 미라지 캐슬. 다행히 포크 보스 나왔습니다. 이 가시보기 아머를 뚫은 보스인데, 얘는 뭐, 본체인 가시보기 더 쉽습니다. 더 호구예요. 오히려 아머 상태에서 더 어려운데, 아머도 뭐 이렇게 딱히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본체보다 더 어려울 뿐이지. 그냥 안 맞으려고 호구 보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없는 보스예요. 오히려 아머 상태일 때가 더 조금 더 어렵고, 아머도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일정 이게 일정 데미지를 입으면은 아머가 파괴되면은 이렇게 아머를 벗고 본체가 나옵니다. 근데 본체 나와봤자 본체가 더 호구해요. 얘는 본체가 더 쉽습니다. 그냥 뭐 위아래로 슬슬 피하면 되고요. 굴절 레이저야. 한번 보면은 오히려 본체보다 더 쉽죠, 지금. 카운터. 본체 완전히 쉽죠. 개호구죠. 자, 이래서 노데미지 플러스 받고 타임 플러스 꽤 빨리 승리시킨 바람에, 예, 타임 플러스도 꽤 많이 얻었습니다.
역시 보스보다 스펙이 더 어렵네요. 또 호구보스 왔습니다. 아까 미라지보다 더 호구보스죠. 갈수록 쉬워지는 보스. 이런, 뭐야. 으아니, 호구보스한테 이렇게 맞다니. 자, 카운터 7타입니다. 카운터. 빵. 상식적인. 자, 이렇게 판이라전까지 클리어했고요. 포인트도 얻고. 레전드. 야, 이좀또 막판 막보스가 좀 문제내긴 하네요. 전 아이템 개방 5개 할수 있을라.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뭐 프리셋으로, 아니 안 되면은 기체 강화시켜 나가면 되니까. 설치버스 쓸 때가 왔군요. 웨이브로 수면 적도 문제없이. 아, 웬만했니? 그니까 아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아, 풀셋에서 아머 좀 업그레이드 시키나, 아머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올 거겠어요. 다행히 보스는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니까. 아우, 피카츄 뱅하고 조심하시고요. 이때가 이마가 찬스다. 지금이 찬스다. 3번까지 쏠 때까지 있고요. 4번째부터 빠지시죠. 피카츄 뱅하고 맞게 치면. 자, 어쨌건 클리어.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너 뭐다냐? 자, 이제, 대망의 하이스코어, 버리, 아유, 이런 실패했네. 또 써라, 그래. 이번엔 성공. 스코어, 팍팍 올라갔죠. 자, 보스는 글래시 스테어. 스테어 세이즈는 항상 공략법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눈 쪽으로 붙어서, 눈 쪽에 붙어서 따라서 움직였으면은 초반에는 거의 안 맞고 일방적으로 데미지 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 전 뒤에 떨어지세요. 아, 이런. 참고로 초록색은 초록색 총알은 저는 버스로도 안 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아, 저거 짜증나. 아, 아무도 없네, 이제. 카운터. 아, 다행이다. 저 귀찮은 패턴 나오기 전에 일단 죽였는데, 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거의 암호 찔끔찔끔밖에 안 주네. 야, 이거 딱 클리어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아, 클리어는, 이제, 클리어보다는 노미스가 문제죠. 노미스 클리어가. 암호를 주세요, 암호를. 아, 패턴이 은근 빡세네요. 아, 저 호밍 레이저까지 아주 그냥 짜증난 것도 참지네요. 아, 저
아, 그 짜증나는 호밍 레이저. 아. 아, 왜 아머가 이렇게 안 주지? 아머를 너무 안 주는데? 왜 파란색이 안 나오냐, 아머가. 확실히 장비 고정 누르다 했는데 아머를 너무 안 주네, 이거. 또 카운터 치라는 것이죠. 카운터는 쳐줘야죠. 치라는 게 아니 쳐줘야죠. 아, 아머 이제 안 나오네. 아, 젠장. 일단 노미스 클리어는 내 보기에는 물건 나왔다 보네요. 4개 했다가는 다행히 장기는 2개 닦고 클리어는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아머스가 너무 작게 있다 보니까 클리어는 하겠는데 노미스 클리어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아무래도 아, 이런. 아, 미쳤네. 카운터한테는 안, 루아는 안 챙기 좋아요. 저 판넬 부서지면 아까 봤죠? 제 큰 빔, 큰 거 쓰는 거. 아, 이제 아무 없다. 정형 노미스 클리어는 물 건너가는 건가? 아, 제일 무서운 공격. 아, 나 뭐야? 아, 저 뭐지? 터치버스 컨트롤 시켰다가 날라온 총을 못 봤네요. 아, 이런. 아싸, 제일 무서운 공격. 아, 노미스 클리어 못한 건 아쉽지만은, 어쨌건 클리어 했습니다.
와, 이렇게 뭐 루트가 많이 생겨. 정말 스테이지 많네요. 와, 스테이지 100개가 넘네, 100개가 넘어.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밤도 듣고 왔고, 밤도 듣고 해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뭐랄까, 좀 멘트도 안 트이고, 좀, 예, 좀 그러네요. 제가 봐도 오늘 방송은 좀 뭔가 아니었어요. 좀 재밌는 드립도 안 나오고, 원래 제가 말주변 높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이제, 일단 방송은 이걸로 종료하겠고요. 일단 뭐, 앞에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예, 지난 방송을 보고 싶으면은, 예, 제 트위치 채널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을, 제 유튜브 채널을 링크 시켜놨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예,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굿잠 주무세요. 그러면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